거리가 어디냐면, 송도 쪽에 공터가 많아서 공터에서 조금 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GS 타고 왔다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거를 타고 왔으니까 살살 구경하면서, 지금 여기가 거의 뭐 하는 땅인지, 누구 뭐 사유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뭐 경작도 하고 막 그래요. 지역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별로 아니면 시별로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그쪽 용도로 쓰는 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쪽에 와서 여기서 이제 살살 이런 임도까지는 아니지만, 임도라고 봐야 되나? 근데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임도 이렇게 달려오면서 재미삼아 풋브레이크도 이렇게 밟아보고, 드리프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발피도 한번 미끄러뜨려보고 그러려고 이쪽에 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오늘은 저는 그냥 임도 같은 거 타면서 재미삼아, 저번에 여기에 뭐산 같은 게 하나 언덕 둔덕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다 까맣나 본데. 뭐 하는 거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삼아 이렇게 혓바닥이다 굴면서, 여기 뭐 골프 연습을 참나 골프 연습 연습모드입니다. 협조하여 주세요. 여기 뭐 골프 연습하라고, 뭐 벙커 연습하라고 공을 갖다 놨나요? 골프 공도 또 엄청 많네. 숲속 아니고 갈대밭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염분이 엄청 많네. 여긴 길이 없다. 자, 여기를 지나가 보자. 지나가보자. 야, 예. 지나가보자. 오늘은 MSX, 중국에서 산 아크라포비 스타일 머플러와 그리고 핸들 교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핸들이 몸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거든요. 한이 정도 되는 높이, 이 정도 되는 높이에, 그 다음에 몸쪽으로 이쪽보다는 몸쪽으로, 앞쪽보다는 몸쪽으로 이렇게 오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 타는, 엉덩이를 이 정도보다 멀리 이렇게 타는 타입이 아니고, 엉덩이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연료통과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타는 타입입니다. 그랬더니 핸들이 이렇게 몸에 바짝 붙어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교체를 하시는 오프로드나 스턴트 핸들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할리 데이비슨 스트릿 750 모델의 핸들, 순정 핸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스턴트 핸들을 굳이 구매하지 않고 그냥 장착을 했는데, 그 파이스가 똑같이 꼭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랬더니 똑같은 자세, 똑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장착을 했고, 핸들을 교체하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특이한 점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교체하면서 변화된 점은 뭐냐면, 바로 가장 제가 할리 데이비슨의 그 스트릿 750 후기할 때도 미러가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진짜 미러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약간 좌우로 넓어지면서 핸들이 약간 넓어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제 위치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위치를 찾게 됨으로써 핸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그 미러를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잘 보이는 바이크의 미러처럼 뒷면도 잘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뒷면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차선, 그옆 차선의 측면도 잘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러에 불만이 있어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미러를 고급 미러, 그 좋은 사제 미러로 바꾸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핸들을 바꾸시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물론 익스테리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튜닝 미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튜닝 미러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제가 봤을 때 미러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핸들을 바꾸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순정 핸들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정말 엉망인 사이즈고, 핸들을 바꾸면 미러도 교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머플러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은 방탄기하고 그 소음기를 장착했을 경우, 뗐을 경우, 그리고 소음기 일부만 장착했을 경우를 비교해서 소리를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실제 주행하면서 어떤 느낌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사운드 말고는 출력의 어떤 확실한 느낌을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125cc이기 때문에, 125cc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왠지 그냥 느낌만으로 빨라졌다라고 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운드가 좋아져서 타는 맛이 좋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대체 여기 뭐 하는 거지? 노숙하는 데도 아니고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그냥 아까는 여자들도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더만, 저기 사는 사람인가 본데? 아닌가? 불을 피우고 뭐 하는 거야? 집이야? 화장실인가? 번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 이리야, 여기. 길이. 모든 것이 길이다.
흙이 많이 필것 같으니까 여기 말고 좀더 오른쪽으로. 여기 너무 완전 진흙이 그냥 말른 그런 흙이네. 야, MSX니까 이렇게 막 그런 GSS는 한 다섯 번 자빠졌어. 야, 여기 누가 어필 올렸나? 오토바이 바퀴 자국 있거니. 그러네. 오프로드 오토바이 가져와서 여기서 어필 올렸네. 저도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직접 올라가진 않고 위에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서 어필을 이렇게 올렸구나. 윙 올려가지고 빡세 빡세. 야, 이거 어떻게 올라와? 바로 자빠지지. 와, 여기는 그냥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 어허. 아이고, 씨. 아유, 초보자기 싫어. 나. 이야, 흙 들어간 거 보십시오.